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화투! 안녕하십니까. 학생입니다. 만세입니다. 현수쌤입니다. 아, 현수쌤 이거 안 돼? 아, 이번 화 6화에 함께 참여하게 된 보조선생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조현성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성쌤입니다. 이번 화투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뭐, 이거 대결 컨텐츠인 거 알고 있죠? 아, 그럼요. 굉장히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무서운 컨텐츠예요. 네. 그래서 오늘 화투 6화에서는 우리 현성쌤과 함께 3명이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현성쌤을 초대하게 되어서 특별히 이번 대결을 위한 소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가져온 소재는 바로 피에타입니다. 피에타입니다. 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자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려야죠. 아, 왜 현성 선생님이 피에타를 준비했는지 알 것 같군요. 한예종 작년에 합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에타가 작년에 실기 시험 주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한예종은 이제 소묘가 문제로 나왔었는데 피에타를 피부 부분은 금속으로 바꾸고 옷의 질감은 나무로 바꿔서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개빡세. 이걸 그리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 피에타를 어떻게 그리는 거죠, 선생님? 피에타를 질감을 바꾸라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기초 질감 세 가지를 저희가 나눠서 그려보면 어떨까? 아, 기초 질감 세 가지를 나눠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그려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질감 하나씩 고르면 되나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옳지. 가위바위보. 아, 나는 저기 나무로 해보고 싶어요, 나무. 어, 저는 유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통유리? 투명체. 어, 이거 해볼만 하겠다. 저는 그럼 금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무, 유리, 금속 이 세 가지 질감으로 피에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그림도 패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번 그림도 저는 SWC로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패드 아니에요? 아니, 뭐 바꿔 한번 해볼게. 오, 이변인데. 어, 저는 원래 SWC를 썼었는데 홍만쌤의 패스에 패며들어서 이제 패스와 함께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본격 그림 대결 화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쌤. 네. 이 저기 시험장 가서 그릴 때 뭐 좀 재밌는 일 없었어요? 이 피에타를 그리는 마지막 날 제가 제일 처음 순서로 면접을 봤었어요. 오.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면접을 보는 형태였는데 스케치를 다 뜨기도 전에 나가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을 일찍 보면 좋아요? 어, 저는 일찍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묘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면 집중력이 끊기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게 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다. 자기 번호 그 뒤에 거 맞춰서 대기하기서 될 거 아니야. 어, 석생 그거 아세요? 뭐야? 뭐 우리 콘텐츠 최초로 팁이 나왔어요. 팁. 아니, 우리 팀 많이 줬어요, 선생님. 누가? 석생. 네. 지금 오래간만에 수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만세. 제가 화투에서나 수차를 안 썼지.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한 선생님인데 수차를 안 썼겠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정훈이 형 친구한테 관심이 없구만. 어, 친구인지 모르는 구독자분도 계실 건데 그거 좀 해명을 좀 해봐요. 무슨 해명을? 왜 해명이 필요한 거지? 현성 선생님, 저하고 말씀하고 처음 봤을 때 동갑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형으로 보였을까요? 어떻게 수차 어때? 좀 잘 되고 있어요? 저 할 수 있을 건 사실은 저 수차 천재예요. 손 떠지는데. 수를 손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이렇게 한번 참여해보니까 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지금 두 분이 그림 그리시는 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아, 이번 화에서 제가 꼴찌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다,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풍선 그리기 4화에서 패배를 하는 바람에 블링블링한 네일아트 하고 그림 그리기 해야 되는데 네일아트 주문한 게 안 왔어요. 아니, 주문하셨어요? 주문했어. 와, 어떻게 얼마나 이쁘게 하시려고 그 주문까지 하셔? 아, 안 팔더라고, 올리브영. 아, 안 팔아서. 다음 화에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무튼
이번 화도 벌칙 정해야죠. 저번에 수이쌤이랑 할 때 수이쌤이 벌칙 들고 왔었는데. 그럼 우리 끝나면 오늘 벌칙 한번 정해볼까요? 뽑기 한번 할까요 그럼? 아 좋죠. 뽑기 한번 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뭐 자신 만만한가 봐요. 벌칙 뭐 이렇게. 현성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현성 선생님이 나이가 젊으신데 아유 그냥 잘 그렸잖아. 만세 오늘 기분 좋은 날인 거 알아요? 왜 기분? 우리 다 같이 해서 네. 경희대학교 대상 나왔어요. 대박이다. 경희대 대상? 경희대학교 그러면은 공무전 대상. 야, 기초 디자인 1등 아니에요? 아니 뭐 1등이라고 여기 1등이지. 1등이죠. 1등. 뭐 그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1등이지 뭐. 와 현수 선생님 벌써 투명한데? 어? 영수 선생님 벌써 벌써라고요? 성만세 네 인물 많이 해봤어요? 아 인물 많이 안 해봤어요. 왜 안 했어요? 자신 없어서. 제가 알기로 석쌤은 인물 되게 많이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에타 정도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언제 만드는지 아세요? 확실하진 않은데 21살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현성 쌤은 인물을 많이 그려봤어요? 저는 이제 입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나 네. 아니면 취미로 그냥 집에서 그릴 때는 많이 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입시에서 그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인물이 나올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퀄리티 높은 조각상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해서 시험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인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아 어떤 단점이 있죠? 우리 인물 코가 커져요. 이걸 자기 닮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가 커서 그런가 봐. 만쌤은 네. 어떻게 닮게 그려요? 닮게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닮게 그려죠? 인물 많이 안 그려봤어요. 근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영석쌤의 코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저희 썸네일에 얼굴이 있어요. 네. 아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비주얼 컨텐츠거든요. 비주류라고 봐야지. 야 이건 아이패드라고 그랬나 봐. 어우 투명투명하네요. 네. 색을 쓰는 게 되게 독특하다. 아 저는 우와 오묘하다. 입시할 때부터 스윗쌤의 그림교실 영상을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말 모형이랑 조개 그 장식품 그린 거 보고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사인 받아드래? 아 정말 간절해요. 아 진짜로? 아 간절해요? 우리 학원 장점도 좀 얘기해줘요. 아 우리 다같이 미술학원의 장점은 영석쌤, 성만쌤 같은 정말 재밌는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재미있고 끝, 그죠? 약간 저기 현성쌤한테 그런 느낌 나요. 헤이진이? 다같이 장점 얘기해줘. 사실 입시를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입시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즐겁게 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도. 왜 이렇게 목소리를 떠세요? 바이브레이션 몰라요? 현석쌤 네 수채화랑 패스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SWC하고 패스하고는 물성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그 농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쵸 우선 SW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아서 수채화 같은 표현이 이쁘게 되는 반면에 패스 물감은 좀 더 쫀쫀하게 포스터처럼 올라가고 색감이 화려한 것 같아요. 패스의 그 성질을 되게 잘 꿰뚫고 계시네요. 그 만쌤은? 만쌤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깜짝이야 씨야 만쌤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조금 과정을 과정이요? 네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딱 그 중간이에요. 그림을 채색을 시작할 때 일단 저는 먼저 실루엣부터 잡아주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도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그렇게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역대급이다. 오늘 지금 몇 시간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소재 마음에 드셨나요?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마음에 좀 드네요. 저는 앞으로 좀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다음 벌칙은 이런 거 어떤가요? 미생이분들이 댓글에 남겨준 재료로 다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댓글로 재료 신청? 그쵸. 속쌤이 아이패드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패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내가 패스가 될 수도 있고 만쌤이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어.
피곤해 보이는데? 드디어 오늘 대결도 끝이 났습니다.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3자 대전을 하느냐고 벌칙을 하나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대결에서 저랑 또 성만 선생님이 함께하는 대결에서 이전에 뽑았던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궁금하다. 제가 시험에서 그렸던 이 소재를 두 분이랑 같이 그려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학생들도 그런 다양한 질감으로 어려운 형태를 연습해봐야 한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미생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그래 뽑아달라고 한마디씩 어필 한번 해볼까요? 아 요즘 많이 덥죠 날씨가. 저를 뽑아주시면 커피 한잔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나? 되죠. 무슨 짓을 해서든 50명 뽑아서 50점 쌀 거예요? 추첨이니까 그것도. 아 그렇죠. 현우 선생님 어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번 화에서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현성쌤의 그림 교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와 크다. 대박이다. 제가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영석쌤의 그림 교실로 응원해야 돼 말아야 돼? 고품격 무술 교육 영상 컨텐츠 파트 시청해주신 여러분